미래한국당 공관위가 비례대표 후보 추천 명단을 확정을 했고요. 근데 최고위에서 지금 이걸 추인을 안 해주는 상황이고 최고위가 언제 열릴지도 지금 아직 모르는 거죠. 황교안 대표는 격노했고요. 위성정당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한성규 대표가 황교안 대표한테 왜 반기를 들었는가 이게 참 궁금한 상황이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요. 좀 크게 보면 뭐 네. 예정된 사고가 터졌다 이렇게 예. 봐야 되고요. 예. 비례위성정당이라는 꼼수 를 들고 나올 때부터 이제 이런 사고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요. 부메랑이라고 하나요? 이렇게 네. 뭔가를 던졌는데 그게 한 바퀴 돌아서 자기 뒤통수를 때리는 말입니다. 한성규 대표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예요. 네. 이분이 이제 한 4선 국회의원이고요. 또 친박 무소속으로도 당선된 적이 있고 그랬었죠. 그런 분인데 굉장히 죄송한데 이분 시각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정치 애송이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아, 그런가요? 그래서 그때 이미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저 큰일 났다. 저 한성규 대표 나중에 자고 칠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그랬군요. 예, 제가 이제 그분한테 최근에 돗자리 까시라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예, 한성규 의원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예, 그럴 줄 알았다. 이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. 황교안 대표가 좀 나이브했던 측면이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결과적으로 당한 거죠. 자유한국당 시절에 영입 인사들이 당선권 22권에 하나도 못 들어갔거든요. 이게 왜 그런 걸까요? 한성규 대표가 네. 황교안 대표 부탁을 하나도 안 들어준 거죠. 그걸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어쩐 건지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딴 살림 차린 거죠. 딴 정원이. 네. 네. 두 가지를 처음부터 얘기한 건 사실이에요. 네. 우리는 젊은 사람으로 한다. 네. 또 하나는 전문가로 한다. 젊은 전문가. 네, 젊은 전문가. 예. 실제 명단을 보면 젊은 전문가가 좀 많은 편입니다. 그렇게 그건. 규정을 할 수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뭐 지금 한성규 대표로서 아니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말을 안 믿어놓고 지금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? 이제 이런 얘기를 언론에 하고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제일 주목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거든요.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뭐 편지도 읽고요. 젊은 전문가가 아니었던 건가 봅니다. 젊은에 일단 안 들어가죠. 그렇군요. 그다음에 이런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기준이 있었어요. 네거티브 네. 기준이죠.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국론 분열 인사. 여기에 아마 걸려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아무래도 이제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했을 경우에 이번 총선이 이제 박근혜 뭐 컴백 뭐 이런 게 쟁점이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주고 싶어도 못 준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한성규 대표는 사실 어찌 보면 친박 쪽에 가까운 분 아닌가요? 주고 싶어 했어요. 그렇죠. 실제로 기자라고도 뭐 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이제 공병호 예. 위원장이 안 된다. 처음부터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요. 뭐 둘 사이에 약간 역할 분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예. 한성규 대표 입장에서는 난 주고 싶었는데 우리 당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 줬다. 뭐 이런 알리바이를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렇군요. 황 대표 등 미래통합당 쪽 입김이 반영될 가능성이 어떻게 있을 걸로 보십니까? 매우 높죠. 그런가요? 네. 예. 이게 이제 물밑 작업은 지금 하고 있어요. 예. 이게 그 황교안 대표 쪽에서 최고위원회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. 예. 그건 이제 안 되게 돼 있으니까요. 다른 정당 공천에 개입할 수 없죠. 그렇죠. 그렇지만 이제 그 이 물밑 대화를 하고 있고 그걸 반영해서 미래 한국당에서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의를 할 때 순번 조정 같은 거를 할 겁니다. 그 황교안 대표가 언론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어제는 뭐 격노했다 뭐 네, 이런 그렇게 나왔죠. 뭐 직접 자기가 그런 표현을 쓴 건 아닙니다만 뉴스가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은 좀 톤을 확 낮췄어요. 예.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을 약간 바로 잡는 정도 뭐 이런 정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정도 전달했다는 거고요. 잘 해결될 거다. 그리고 한성규 대표하고 내가 생각을 뭐 거의 같이 하고 있다.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진화하는 그렇군요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후보 등록이 26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약간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미래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순번 조정을 할 겁니다. 뭐 그게 네. 그렇게 아주 뭐 이상한 장면도 아니고요. 어느 정당이든 최고위원회에서 공천 조정을 하는 거니까. 네. 아니니까 이 안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을 걸로 예상하시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거네요. 정당의 최종 의사결정은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. 예, 그렇군요.